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발걷기 사회학 홍재학입니다. 오늘은 고령자의 신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가 있겠습니다. 걷기와 인체의 놀라운 신비. 제가 쓴 책입니다. 훌륭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바미 맨발 신발, 베어풋 슈즈, 어싱 신발. 제가 만드는 신발입니다. 훌륭한 신발입니다. 많이 신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끝.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고령자를 위한 신발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발에 힘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다리 힘이 없고 그럴 때 그런 고령자를 위한 신발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에요.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몸에 이제 힘이 이제 빠지면서 옛날과 같은 걸음걸이가 유지가 하기 힘든 그러한 신체적 변화와 기능적 요구를 고려한 그러한 신발이 필요한 거죠.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발 건강과 이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옛날 같지 않게 빠릿빠릿하게 못 움직인다 이거죠. 특히 균형 감각이 저하되고 낙상의 위험이 증가되는 고령자에게 맞는 그러한 신발은 안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령자를 위한 신발의 조건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고령자를 위한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 관절이 경직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령자용 신발은 발목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그러한 밑창이 적용된 신발을 써야 되겠죠. 밑창은 바닥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어느 정도는 흡수하면서 다양한 표면에서 땅의 표면에서 표면과 발바닥, 발목이 충격과 변화를 우리 몸에 빨리 전달하면서 우리 몸이 빨리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 되어야 되죠. 이는 고령자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낙상을 크게 줄여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령자가 너무 딱딱한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잖아요. 그럼 땅의 표면과 내 발바닥이 느끼는 것이 괴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실제로 땅 표면과 내 몸의 그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발바닥이 땅을 딱 느꼈을 때 내 몸의 반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편안함이에요. 편안해야 돼요. 고령자에게 신발 선택 시 필수적인 요소죠. 저희 고모가 그러셨어요. 야, 이제 늙으니까 눈썹도 무겁다. 그러는 거죠. 노화 과정에서 발의 크기가 형태가 변할 수 있고 발에 추가적인 여러 가지 그 어떤 케어, 보살핌 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죠. 특히 이제 노화 과정에서 발의 크기와 형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당뇨 같은 질환으로 발에 추가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고령자용 신발은 부드러운 쿠션 안에 부드러운 쿠션이 있거나 아니면은 발바닥이 늘 지면을 유지하면서 발과 땅이 협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 필요하죠. 더군다나 이 발볼이 좁고 발등이 낮아갖고 발가락이 못 움직이고 발등이 뭐야 전혀 못 움직이는 이게 아치가 전혀 못 움직이는 그러한 신발은 좋지 않죠. 발볼이 넓고 내부 공간이 충분해서 여유로워서
발을 편안하게 감싸주면서 발의 이 구조가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이 돼야 되죠. 신발이 지나치게 좁거나 단단하면 발에 압력을 가해서 통증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안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발이 편안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때요? 땅을 잘 느끼면서 혈액순환을 도안에 방해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은 착화의 편리함. 신을 때 편해야 돼요. 고령자는 관절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손의 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벨크로 테이프나 원스톱 버튼으로 된 그러한 신발들, 그러한 신발들과 같이 간편한 고정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러한 디자인들은 손쉽게 신발을 착용하고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발이 무리가 안 가죠. 그래서 신발의 입구가 넓어지거나 앞쪽이 충분히 벌어지는 그러한 구조, 발을 넣고 빼는데 편리함, 그러한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신발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경량성, 가벼워야 돼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고모가 말씀하셨던 나이 드니까 눈썹도 무겁다 하듯이 나이 드신 분들의 신발이 무거우면 안 되겠죠. 멋을 부리면서 무거우면 안 되겠죠. 가벼워야 돼요.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무거운 신발을 장시간 착용하는 것은 고령자용 신발에 어울리지 않아요. 힘들어요. 피곤하게 해요. 따라서 고령자용 신발을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구 구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처럼 고령자용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넘어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과 개별적인 필요, 그러한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걸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러한 고령자들의 생활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신발. 죄송합니다. 그러한 신발, 고령자의 신체적인 특성, 개별적인 필요, 그리고 좀 힘이 빠졌으니까 가벼워야 되죠. 그러한 신발들, 그러니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건강 유지에도 중요한 그런 신발들, 그러한 신발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야지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그 옷만큼이나 신발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조건에 맞는 신발을 골라야 돼요. 왜? 가장 많이 쓰는 신체 기관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발이 편한 신발, 그러한 신발, 어떤 신발이요? 비바미 신발, 발볼 넓은 신발, 맨발 신발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고령자의 신발에 맞는 조건, 너무 발을 보호한다고 해서 밑창이 두꺼우면 어때요? 발의 기능이 약해질 뿐더러 발을 헛디딜 수가 있죠. 어쨌든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발을 넓게 디딛고 가깝게 디디는 것이 좋은 신발입니다. 예, 오늘은 고령자의 신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맨발 걷기의 사회학. 맨발 걷기의 사회학 곧 출간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